안녕하세요. 신나는 하우스의 상철입니다. 오늘은 신곡동의 신축 나홀로 아파트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계동 20세대 1열 주차에 이제 1대1 주차가 가능한 100% 주차 20자리가 나옵니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너무 좋아요. 주변에 교육시설로 이제 둘러싸여 있다고 보셔도 되고요. 부천역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오늘 나홀로 아파트 신축 현장 너무 좋다고 해서 한번 나와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전실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이제 키 큰 장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잘 칸을 마련해 놨어요. 요 띄움 시공으로 이제 저희가 신발 벗고 신고 이제 여기를 깨끗이 관리하기에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버튼을 만들어 놔서 이제 외출하시거나 들어오실 때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저소음 삼용동으로 되어 있는 슬라이딩 중문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뷰가 너무 좋은 거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로 사이즈도 아주 좋아요. 4m는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달려있고 여기 이제 4인용 소파를 세팅해놨는데 이만큼 공간을 띄고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4인용보다 더 큰 소파를 놓으셔도 이쪽으로 카우형을 배치를 해도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특이하게 아트월을 양쪽으로 꾸며놨어요.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소파를 이쪽에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배치된 것처럼 이쪽으로 놓으셔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분위기 있게 연출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TV를 놓고 가족분들이나 뭐 4인 이상 분들이 거실 생활을 하셔도 충분히 아주 편하게 생활이 가능하도록 아주 사이즈 공간과 아주 좋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방을 좀 보실 텐데요. 화이트 톤으로 이루어진 이제 주방인데요. 거실 강화마루랑 좀 바닥의 차이를 좀 뒀어요. 그래서 이제 좀 주방적인 느낌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이쪽에도 네, 이렇게 아래쪽으로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뭐 잘 안 꺼내시는 이제 뭐 그릇이라던가 보관할 것들이 있으면은 네, 이쪽으로도 다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수납장 같이 생겼죠? 안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는데 한번 이쪽으로 좀 비춰주세요. 와우, 낫네요. 거의 알파룸 수준의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짜볼 건가 이제 좀 구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좀 눈치 빠르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냉장고 자리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장고 자리를 하나 놓고 김치 냉장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안쪽에 딱 김치 냉장고 자리인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김치 냉장고를 놓으시고 뭐 나머지 이쪽으로 팬트리 공간을 짜셔가지고 충분히 이제 뭐 다용도실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인용 식탁 자리랑 수전이나 싱크대를 앞쪽 배치를 했죠. 뭐 아이를 본다던가 뭐 좀 TV를 본다던가 이제 설거지 할 때 거실을 좀 바라보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하이라이트 3구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창이 길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서 바람으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네. 환기적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한번 쭉 한번 돌아봐 주시면 위쪽 수납을 창문으로 빼다 보니까 수납이 없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아래쪽 양쪽으로 길게 수납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이까지 끝까지 이제 수납 공간이 있다 보니까 뭐 수납이 부족한 거 아니야?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작은 방하고 이어지는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이제 이쪽으로 세탁기랑 건조기를 놓으시면 되고 다 뭐 쓰시는 거 뭐 공간이 충분히 나오죠. 활용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창문이 있어서 뭐 환기하시는데도 좋고 오시는 김에 아예 이제 방으로 제일 작은 방으로 바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이제 세 번째 제일 작은 방인데요. 작은 방 사이즈가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보통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콘센트를 양쪽으로 뽑아드려서 드레스룸 이제 행거를 짜시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스타일러라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건조기를 방 안으로도 이제 DP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콘센트가 두 곳이 다 있으니까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드레스룸으로 좀 꾸며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방하고 이어진 다용도실이에요. 이쪽 문을 열고 여기 창문을 이쪽으로 또 내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일 작은 방 같은 경우에도 환기하시기에도 아주 좋고 냄새 있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안방인데요. 이제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테라스 느낌이 나는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 뷰가 상당히 좋아요. 코너에 위치하고 있어서 막힘이 없고 뷰라던가 채광이 되게 좋고 지금 바닥만 보셔도 해가 잘 들어오는 게 확인이 되네요. 안쪽으로 보시면 안방 욕실도 한번 볼게요.
화이트 톤 느낌이 나도록 되게 세련되게 좀 꾸며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데 안쪽으로 샤워 부스 반투명으로 해드렸기 때문에 샤워를 하고 대형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달려 있어요. 그런 방지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 선반, 세면대 다 잘 되어 있네요. 네, 수건이라던가 짐 놓으실 수도 있고요. 그럼 한번 중간방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여기는 두 번째 중간방인데요. 보시면 창문을 크게 시공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막힘이 없다 보니까 뷰도 좋고, 두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자녀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쪽으로 침대를 배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책상을 놓고 자녀방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메인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하고는 또 분위기가 달라요. 약간 그레이 톤의 이제 느낌이 좀 있고, 샤워 부스에 문도 달아놨네요. 그러면 이제 외부로 물 튀는 걸 완전히 100% 차단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샤워 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안쪽으로는 그 물이 잘 흐르도록 살짝 약간 단차를 뒀어요. 그래서 물이 이제 조금 더 흘러나가기도 좋고, 여기를 청소했을 때 물을 다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같은 경우에도 우드톤으로 좀 세련되게 예쁘게 잘 이렇게 설치를 잘 해놨네요. 그리고 욕실 창, 환기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욕실 창도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달려 있고, 아주 좋습니다. 입주금 1억 원대로 만날 수 있는 신곡동 아파트 현장 어떠셨나요? 뷰도 좋고 역도 가깝고 학군도 좋고 집 앞에 공원도 있는 신축 현장인데요.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좀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